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또 월사기도로 또 세계 선교대회로 하나님께서 참석하신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한 분 한 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많은 은혜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도전과 또 함께 섬기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중앙교회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루게 하신 것은 무엇보다 중앙교회의 저력이고 또 기관에서 교구에서 많은 위원회에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역들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고 또 저희들 계속적으로 우리 현지인 리더들의 간증과 소식들을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중앙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지인 리더들이 로마서 1장 암송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대정함을 입었으니 8절 먼저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의 환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8절 하나님의 진노 카풀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모든 정권지 안응과 풀리에 대하여 하늘로 좋아하다. 나타나느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지금 새벽 시간이라 저희가 짧게 1절씩만 했지만 로마서 1장을 다 지금 외웠고, 지금 저희 종프레 교회에서는 로마서 8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 노떠나 지금 사역자는 지금 전체 사역자입니다. 키는 제일 작지만은 종프레교회, 절러교회, 프렉다록 전체 사역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스레남은 프렉다록 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어리는 종프레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어른 성경 공부와 그리고 여러 어려 진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이소페학은 이번에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라는 저희 예배, 전체적인 예배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 리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캄보디아에 전역에 흩어져서 저희들이 20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대로 정말 목회자를 파송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저희 여기서 약 6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게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하네요. 자, 넘겨주실래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사역을 이루는데 저희가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바로 4살부터 14살까지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넘겨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저희가 사역으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장년을 통해서 계속적인 복음의 재생산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30년 전에 킬링필드 아픔과 그런 고통의 역사가 있었지만 새로운 비전과 꿈들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승불교가 95% 자리를 잡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독교 인구는 2%에 불과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의 양육과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달에
우리 백경수 목사님께서 3대 교구 식구들과 함께 단기 선교가 와서 많은 눈물과 그 아픔의 씨앗들을 나누었는데 저희들 통해서 많은 도전과 기쁨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때 14살 어린아이였습니다. 저 어린아이와 섬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복음의 소식들을 증거하였습니다. 비록 중간중간에 소나기와 트럭을 타면서 힘든 여정이었지만 참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기도하는 우리 아이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아이들의 작은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열악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들의 삶에 행복이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씨앗들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트럭에 저렇게 가득 타고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속 사역하고 있는 쫑브렉 교회와 그리고 쩔러 지역, 브렉다롭 지역, 그리고 네 번째 볼르 지역, 그리고 계속적으로 쫑브렉 지역 여러 지역들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와 그리고 여러 지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토요일 날 리더 모임을 통해서 양육하고 성숙시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중 한글 교실과 영어 교실과 컴퓨터 교실을 통해서 제자 양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와 그리고 계속적인 저희들 사역들을 이뤄갈 때 전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성탄절 행사와 부활절 행사 그리고 수련회 여러 침례식 그리고 저희들이 2012년 11월부터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쌀 나눔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약 천 가정에 쌀 15kg와 그리고 생활 필수품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음과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과 시간과 인생과 그리고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생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캄보디아에 오셔서 국률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희망의 씨앗이 그곳에 넘치게 될 것이고 또 희망의 씨앗을 통해서 또 놀라운 또 재생산의 씨앗이 섬김의 씨앗이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5명 로또나 그리고 피어리 오스레남 하이소페아 이렇게 달아 5명은 우리 쫑브렉교회 절러교회 브렉다롭교회 이 세 교회 아주 중층적인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역자를 통해서 저희들은 더 큰 내일을 꿈꾸고 그리고 21세기에 새로운 비전과
꿈들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중앙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기관에서 전도하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6장에 35명의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35명의 목회자와 그리고 35군데의 저희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감사한 것은 저희들 리더들이 선교사님 그러지 말고 한 교회에 두 명씩 보내서 70명이 그곳에 헌신하고 또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70명을 놓고 한번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현지인 리더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우리의 현지인 믿음이 저보다 더 훌륭해서 30명이 아니라 이제 70명을 바라보고 또 70군데의 그런 교회를 목표로 하고 캄보디아에 놀라운 비전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이 일들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은 분명히 이 리더를 통해서 그리고 중앙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놀라운 그 손길들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1월 달에 단기 선교팀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전과 또 은혜들을 공유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또 청년 단기 선교사와 그리고 우리 장년들 오셔서 헌신하셔서 캄보디아 땅을 밟아가시면서 새로운 비전과 꿈들을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몽골에서 또 2013년도에는 중앙교회에서 2014년도에는 캄보디아에서 세계 선교대를 이뤄가서 세계를 향한 놀라운 등불이 되는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우리 고명진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김장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국률의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섬김의 씨앗을 아버지여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에 동참하여 주시고 사랑에 베풀어주신 중앙교회와 또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200명의 선교사와 또 200명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전 2020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노떠나와 피어리, 오스레남, 속소페아, 다라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추수의 때를 이루어가며 열매를 맺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작은 비록 미약하나 이제 종브렉 교회를 통해, 절로 교회를 통해, 브렉다롭 교회를 통해, 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내딛는 발걸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커다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